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원시 반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변한다는 뜻인가요? 지구의 순환 주기에서 정해져 있는 질서인가요? 네, 원시 반본이란 말은 원래 시작한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운행 질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러분 삶이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도인데 영도에서 이렇게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360도. 그래서 이제 한 바퀴로 돌아온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게 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개발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하던 것이 제일 발달된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와 옛날 게 훨씬 더 수준이 높네. 옛날에 뭐냐면 언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언어가. 문자가 없었다. 그럼 이때는 뭘로 사용했겠어? 마음으로 했단 말이야. 이때는 마음을 사용했다고. 마음을 사용해서 해보니까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하고 저편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잘 전달돼서 조화를 이루고 잘 살게 돼서 원래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 원래 시작한 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자연의 질서도 그래. 자연의 질서도 여러분 봄에서 시작하면 다시 봄이 오잖아요. 똑같이. 가을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가을이 오잖아요. 똑같이.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도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다 보면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을 향해서 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시 반본, 즉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무심이라는 거죠. 무심. 이게 이제 분별. 분별심이거든, 분별심.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분별심으로 가지고 뭐 좋니, 안 좋니, 뭐 이런 걸 막 해봤는데 오히려 갈등만 이렇게 가지고 사이만 나빠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분별하던 이 마음 내려놔. 이게 무분별심이에요. 무분별. 그러니까 줄여서 무심이라 그러는데 이 길을 가는 게 더 낫겠구나 하고 그 길을 지금 달려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더 진화된 모습이라 우리는 더 성장,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열매가 씨앗이다. 이걸 옛날에는 잘 알고 사용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열매가 씨앗이다 이걸 사용을 못해요. 옛날에는 바로 열매가 씨앗이고 옛날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열매예요. 그럼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를 심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이미 이루어졌다고 안 심어요. 아직 안 됐다. 이게 뭐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아직 안 됐다 이러면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옛날보다 잘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시작할 때 끝이네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시작할 때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떨어져서. 열매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열매를 안 심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뭐예요? 돈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열매를 심고 있는데 이게 뭐 분별이에요. 분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돈이 넘쳐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넘쳐난다고 이 열매를 심어야지 돈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를 뭐래. 그래서 되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되게
예, 지금 뒤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옛날로 돌아가겠다. 왜? 옛날은 다 이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태평성세를 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너무 분별을 통해서 제대로 못한 분별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별을 해보자. 그게 뭐예요? 무분별심, 무심이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